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입니다. 자, 오늘 몽키를 잡아라. 블루몽키님 누가 한 명이 없어요, 그죠? 네, 오늘 뭐 한 명이 비죠, 자리가.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세 명이서 하니까. 맞습니다. 예, 앞으로 쭉 없는 걸로. 예, 오늘 우리 데니몽키가 예, 저 또 저희 또 엘리트 네 시합을 예, 네. 또 나가는 바람에 또 응원을 하고 예, 또 담당 코치로서 네. 또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시합장에 나가 있죠. 또 대리 원장으로서 또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몽키를 잡아라 일곱 번째 손님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몽키를 잡아라 일곱 번째 사냥꾼 우선 누군지 먼저 보시죠.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한 경력 한 26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저도 한 25년 됐습니다. 제가 입상 이력은 한 오픈부 한 3회 좀 지금 현재 지금 입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전국 시린부 랭킹하고 비랭킹 뭐 입상 다 수 있고 이제 내년부터 오픈부에 이제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몽키를 이겨라. 육방 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육방 나신 분이 저 앉아 계시는데 저분 꼴 안 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한수 배우는 마음으로 일단 빵 안 먹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의 사냥꾼, 일곱 번째 사냥꾼 정태우 선수와 차봉건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사냥꾼 소개를 할 때 뭐 입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고 예. 저희 몽키를 잡아라 일곱 번째 출연을 하시기 이전에 예. 그 같은 클럽의 지인분들이 많이 출전을 하셔서 예. 예, 뭐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빵을 먹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예. 지금 요즘 분위기가 예. 다 빵이 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다 빵이 나면 그나마 니도 빵이건 나도 빵이건 이제 논의거리가 없는데 예. 한두 게임이라 따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그 제가 몽키 그 레슨 할 때 좀 제가 옛날에 XI 레슨 예, 많이 나왔죠. 예. 그냥 오늘 그런 기술들을 오늘 이 플레이에서 한번 녹아볼까, 그 연습도 좀 해볼까. 그리고 또 이 저희 파트너 이 네. 차봉근 씨가 하여튼 저랑 많은 그 시합에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좀 오늘도 팀워크도 시합이 네. 굉장히 좋겠네요. 예, 팀워크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오늘 그래도 몽키 테니스가 참 여러 고수님하고 선수들하고 하는 모습이 저희가 이제 어느 실력까지 와가 있는지 항상 배운다는 기분으로 네네. 오늘 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또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 데디몽키가 빠졌어요. 데디몽키야. 정말 천만 다행. 거기 좀 그거 맞춰서 오늘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아쉽지만 좀 천만 다행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룰은 또 알고 계시죠? 예. 네. 여기 이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먼저 예. 선택을 해주십시오. 요 부분은 네. 제 파트너 차범근 아니요, 한 분씩 하는 거예요. 아, 한 분씩. 두 분 뽑아야 되니까. 아, 두 분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분 뽑으셔야 되니까. 내가 먼저 할게요. 네, 여기서 시작을 누르시고 네. 인기 한 메뉴가 또 높아졌어요, 네. 확률이. 네. 그리고 돌아가다가 생성을 누르시면 당첨이 됩니다. 아, 생성. 레드몽키가 또 레드몽키 이름입니다. 레드몽키 몽잡의 인기 네. 메뉴예요. 인기 한 메뉴 또 확률이 또 올라갔어요. 시작을 누르시고 과연 블루몽키! 야. 야, 오늘 화이트 몽키가 오늘 휴가예요. 네. 아~ 자, 그러면 네, 네, 몽키를 잡아라. 바로 가시죠. 오. 오. 나이스 발리. 와, 발리가 무거워요. 안 그래도 깔리는데 이게 쇳볼이라서. 오. 오늘 뭐 블루몽키님 뭐 손맛 다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안.
난 상당한 랠리가 됩니다. 아! 야! 시합을 이렇게 갔다 오면 이런 서브 좋습니다. 정태우 이 선수님. 선취 득점. 많이 우리 정태우 선수님 많이 겸손해 주셨네. 저는 한 달 전에 이 바닥 겸손해야 되는 걸 피부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발리가 길어요. 나이스 발리, 나이스 발리. 저 방금 블루몽키님 하시는 발리가 저 손목이 막 그만큼 유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좀 좋았어요. 방금 리턴이. 리턴도 잘했는데 우리 레드몽키님 빨리 감각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런 감각은 어릴 때부터 익히는 감각이죠. 그렇죠.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야 굿샷. 네 지금 뭐 한구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카운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이고. 정태우 선수 노예들을 자신 있게 불렀어요.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네, 제 예상이 맞죠? 빨라요. 아! 두 개는 안 되네요. 역시 우리 레드몽키님 생기는 것처럼 깔끔하게 공 치십니다. 오. 뒤태란 면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좋아요. 안 밀려요 포인트. 러브 빨라요. 이렇게 공을 치지만은 진짜 빠르죠. 됐어요. 됐어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굿샷. 요랑이 없는 거죠. 차범우 선수 지금 안 밀리고 있어요. 굿샷. 포핸드는 기가 오늘 거의 우리 레드몽키님 거의 송곳인데요. 숙여줘야죠. 역시 송곳이에요. 굿샷. 지금 동원 선수들 좀 정신이 없죠? 카운트도 잘 모르고. 너무 발밑으로 줄라다 보니까 발리가 좋으니까 조금 무리를 하네요. 나도 뭐 힘 빼라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고 또 자꾸 각을 줄라 그러고
처음에 그게 일반 동인들은 빠져야 될 공인데 네. 이게 자꾸 넘어오니까 아, 더 정확히 완벽하게 치려고 완벽하게 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오고 이게 기술의 한계죠. 오 좋아요. 아주 감각이 오 아 거의 다 이겼는데 블루몽키님 반칙 아닙니까? 반칙 블루몽키님 요즘 살이 빠져서 아 빨라졌어요. 움직임이, 네, 움직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장가가 돼서 그런가 요즘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오 나이스. 아 레몽 내일 걸을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무릎이 안 좋다고 하던데. 오우 백. 동호인들은 이런 선수들 이런 발리와 이런 자세를 보면은 감탄을 하죠. 아, 야. 이랬대 악몽이 되살아나나요? 기압으로 들어갔어. 아 이거 뭐? 아쉬워요. 됐어구. 오우 각 좋아요. 네 차범근 선수는 여기가 사랑방입니다. 여기 땅 사놓으셨나요? 어우 서브 좋아요. 우리 차범근 선수는 네. 이렇게 손만 가면 이쪽으로 옵니다. 네. 이상하게 스냅이죠. 스냅 빨리 이게 동호인들은 각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코스가 있죠. 어딜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크로스 앵글하고 네. 포핸드 크로스 앵글 네. 그러고 이제 다운 다리는 저도 좋아하고 탑스핀 좋아하고 급하면 그걸로 치죠. 급하면 그걸로 치죠. 아 좋아요. 길어요. 어우 좋도록. 아 좋아요. 퍼피. 그리고 크로스 앵글이 상대가 못 받으면 재밌어요. 아주 아, 재밌죠. 그 희열. 네. 열 개 쳐서 그 한두 개 돼가면 좋아하는 그 희열. 오 서브 좋아요. 저도 서브를 좀 더 다양하게 넣어봐야겠습니다. 아 다양하게 넣는다고요? 다양하게 넣는다. 많이 깎았죠. 저희들도 이렇게 동문 시합을 나가보면은 네. 왼손잡이 만나면은 좀 당황스럽죠. 네. 특히 아, 서브 같은 경우에 저는 또 이렇게 포에서 치니까 네. 많이 휘지는 않는데 네. 백에서 받는 이렇게 제 파트너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더 많이 휘니까 네.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주로 뭐 한 90%가 포인트 치고 포핸드를 친다고 봐야죠.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4-3입니다. 4-3. 몽키 리드. 육방 선수님 우리 세 게임 땄어요. 레드 몽키님 화이팅! 빨리 재도전 하셔야겠습니다. 뭐 1월달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은 마당새가 아니라 저희들은 방패로 아... 역시 동호인의 꽃은 발리죠. 그렇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네. 매력이 좋다. 뭐 선수들은 창이 이기지만 동인들은 방패가 이긴다지 않습니까? 아, 기술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요. 나이스 턴. 오, 나이스 턴. 사랑방 아까워요. 아 사랑방 아까워요. 사랑에 실패했어요. 요즘 우리 하이튼 몽키디 아우 스토리가 자꾸 저 되고 있어요. 네. 아, 아까워요. 내가 한 세 판 이겼다. 오, 레스 발리. 오, 레스 포팅. 아, 빨라요. 나름 작전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작전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통하는데 일단 세우고 보죠. 오, 오, 나이스. 뛰었어. 잡았어. 오이씨.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어릴 때부터 할 때. 아, 힘이 들어가요. 우리 저 레드몽키님은 네. 제일 마탱이죠. 그렇죠. 공 치는 것보다 꿋꿋하게 이렇게 다 뒤에 마탱 치는 뒤에서 버티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됐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5대 4에 저희 써볼게. 네. 작전대로 흘러가. 아, 오늘 그래도 동원 선전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제가 저희 클럽의 또 회장으로서 이때 저런 동생들을 또 저런 선수들을 이렇게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또 많은 영광이죠. 입 밖으로 나왔어요. 생각하는 게. 아우, 근데 잘하면 차봉호 선수 입에서 욕 나오겠습니다. 아, 역시 송곳이에요. 아,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오늘 뭐 네. 레드몽키하고 블루몽키 참 고급진 서비스를 받는데 예로 네. 많이 먹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저 파트너랑 네. 뭐 한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재밌었고 뭐 게임의 승패를 떠나갖고 아. 그 자 선수 구질에 관한 공이 참 무겁고 네.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하, 공 하나하나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봤는데 참 테니스가 침을 칠 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예, 죄송한 느낌입니다. 네. 저희 파트너 예. 아, 저는 뭐 그냥 이 바닥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고 네, 그거 하나 또 네. 되새기게 되고 네. 어찌됐든 빵을 안 먹어서 네. 뭐 그게 만족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뭐 빵 먹었으니까 제가 총무니까 일단 네.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튼 네. 한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예. 예.